아 근데 이거 3만 원 치고는 굉장히 훌륭해요. 네, 반갑습니다. 비누의 스타벅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오늘 또 잠바 언덕발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개의 화이트 와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버짓이 얼마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불안합니다. 제가 얼떨결에 때려 맞추던 와인 하나 가격으로 세 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겁이 납니다.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엄청 투명하네요. 네. 약간 집. 네, 집이라고 네. 할 것 같아요. 되게 클리어하고 거의 뭐 아무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끝에 보면은 약간 그린빛 돌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서늘한 기후에서 포도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약간 살짝 미세탄산이 있는 것 같거든요. 떠다닌다고 해야 되나?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 뭐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살짝 있어 보인다. 눈물로 봤을 때는 되게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게 되면 이제 되게 서늘한 기후에서 도수가 많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일조량이 좋은 곳이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수 자체가 되게 높게 뽑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조건 자체가 일단은 좀 서늘한 기후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제 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짐부터 찍고요. 아 예. 자 다음은 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좀 프레시한 느낌이 나고요. 진짜 설익은 느낌의 과실 느낌이 많이 나요. 일단 사과, 뭐 아오리 사과, 뭐 이런 느낌, 사과 계열 느낌 많이 나고 약간 꽃향기, 뭐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 뭐 이런 느낌, 미네랄 느낌도 엄청 두드러지고요. 게다가 페트롤 느낌 나고 딱 그 정도 이제 미네랄 과실 꽃 그러니까 눈에서도 나이 든 느낌이 없었지만 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이가 든 느낌이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가격 보고 쫄았는데. 온도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네요. 네, 산도가 피가 잘 된 거 잘 됐네요. 빈티지 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익어서? 그러니까 잘 익었다는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국이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지역 안에서 케어가 잘 됐기 때문에 산도가 거칠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입에서도 내나 똑같이 약간 사과, 네, 약간 설 익은 과일 느낌들에 뭐 산도 되게 훌륭한 것 같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기보다 괜찮은 것 같고 선도 진짜 거슬리지 않네요. 네. 훌륭하죠 이 정도면. 이런 걸 보고 제가 흠이 없는 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격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것과 별개로 되게 맛이 좋은 와인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슬링 같아요. 리슬링요? 그리고 약간 뭐 이제 편한 뭐 이런 느낌, 약간 광물적 뉘앙스의 약간 미네랄 느낌이 강한 걸로 봐서 독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이면 독일 어디? 제가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나눌 만큼 데이터가 없어요. 네, 저는 찍어 맞추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뱉지 않아요. 진짜 뭐 괜찮네요. 아, 좋네요. 네. 네. 자, 그다음 먼저 와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도 엄청 클리어하네요. 씨, 예. 물인데 이거? 얘도 살짝 미세탄산이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확실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끝에 부분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그린 뉘앙스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그냥 물인가 싶을 정도로 네. 눈물은 앞에 것보다는 되게 좀 그래도 두께가 있게 잡히는 것 같아요. 앞에 거 같은 경우 물처럼 그냥 흘러내리는 식이었으면 그래도 얘는 보통 정도 아니라도 뭐 12도, 12.5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입니다. 네, 다음 코로 가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계열의 느낌이네요. 예, 뭐, 네, 똑같이 뭐 아오리 사과. 네.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뭐 조금 잘 익은 느낌이 살짝 나고요. 색깔은 훨씬 더 페일한 느낌. 네, 코에서는 좀 더 좀 더 익은 느낌 난다 그죠? 신기하네. 근데 약간 얘는 살짝 이산화황 느낌이 나요. 앞에 건 좀 덜 났거든요. 뭐 비슷해요. 그냥 뭐. 페트롤 느낌 나고 약간 미네랄 느낌 있긴 한데 약간 좀 이게 그런 편한 느낌 이게 슬레이트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이제 과실 느낌이나 이제 페트롤 느낌 그리고 네 그 근데 얘는 과실 위주인 것 같아요. 앞에 거는 약간 과실과 약간 꽃향기가 좀 어우러졌다 그러면 얘는 조금 과실 쪽으로 치우치는 좀 스타일의 와인인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과실 집중도는 좋지 않나요?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입으로 가볼까요? 예. 얘는 살짝 비틀있다 그죠? 앞에 것도 살짝 있었어요. 얘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고 산도가 이제 제법 있네요. 그리고 얘는 산도가 좀 이렇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짝 이게 약간 잔당이 있어요. 앞에 것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맺히는 게 조금 더 맺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알코올이 뭐 엄청나게 앞에 것보다 높다기보다 이제 뭐 네, 잔당이 있어서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같으세요? 리슬링 같은데요. 잔은? 전 그대로. 그대로 리슬링 같고. 네. 나라는요? 모르겠어. 호주. 호주. 좀 더 과실 느낌으로 빠지는 데다가 크게 저희가 이제 리슬링을 생산지라고 하면은 독일이랑 알자스랑 이제 호주를 크게 뽑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색이 잘 뽑힐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조금 더 샤프한 느낌 나요. 오히려 희한하게. 그러니까 걔네가 고도가 굉장히 높은 데서만 리슬링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얘네가 조금 더 추구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뭐 쉽게 풀어내려고 하더라도 이제 코에서 나는 뉘앙스 자체가 다른 리슬링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더 터프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꽃향기나 이런 게 어우러져서 되게 좀 순한 느낌이 난다기보다 얘처럼 약간 과실의 느낌 집중적으로 나서 조금 더 힘있게 보여지는 애들이 저한테는 약간 호주 쪽이 아닐까 싶어서. 그럼 다음 세 번째 과일 가볼까요? 네. 오늘 새벽이라서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피곤하다. 자, 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진한 지평? 네, 좀 더 있네요. 그리고 얘도 약간 미세탄산이 네, 미세탄산이 있어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일단 미세탄산이 있고 얘도 결국은 약간 이제 약간 그린 뉘앙스 겉에 부분에 있고 뭐 똑같지만 앞에 거 다 약간 지금 전부 다 많이 비쳐요. 네, 투명하고 진짜. 그리고 얘는 눈물적으로 봤을 때 얘는 네 있는 거 없는 거? 얘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얘도 이제 뭐 잔당이 있거나 얘도 알코올이 좀 있거나 얘는 이제 앞에 두 개 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얘는 약간 복숭아? 되게 막 그리고 페트로 향이 좀 특이하게 나요. 특이하게 나죠. 네. 아니 네. 좀 근데 되게 네. 톡톡하긴 하잖아. 이게 페트로라고 하면 거의 뭐 경유 뭐 이런 얘기할 건데 얘는 그냥 석유 같아. 입으로 가겠습니다. 산도도 찔러요. 네, 산도가 좀 거칠어요. 게다가 사실 코에서 페트롤 느낌이 좀 이쁘게 안 나죠. 이상하게 네. 약간 난 파마약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까지 갔어요. 일단 3번은 네, 뭐 똑같이 리슬링인 것 같은데 나라는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얘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후 특징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 네, 이게 땅의 미네랄 느낌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 와인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볼라틸인가 싶을 정도로 특이하네요. 그냥 들고 와볼게요 그러면. 네. 1번 호주 레슬링. 1번이 호주. 2번 독일 리슬링. 반대로겠네. 3번 바이자킨 스틸러 가비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느낀 그 약간 그 미네랄의 어떤 것 같아. 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제가 네 다르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첫 번째 거에서 제가 되게 투박함을 못 느꼈어요. 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1번은. 그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요. 이게 두 번째 거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독일 리슬링의 느낌에 비해서 좀 투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 지금 트로켄 트로켄인데 약간 좀 살짝 당도가 있었고 얘는 12.5도 둘 다 12.5도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똑같은 알코올이었을 때 네. 그러면 똑같은 그 알코올을 넣는데도 얘가 당도가 더 높다는 거는 얘가 좀 더 잘 익었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과실에 좀 더 집중도가 좋았다. 그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게 독일이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독일이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학 시기 때 수학 이제 시기를 엄청나게 뒤로 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독일 리슬링 보면은 독일 리슬링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는 완전 좋아하죠. 그죠? 향을 맡으면은 꽃향기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죠. 근데 두 번째 거 많이 났나요? 많나죠. 예, 그만큼 이제 과실 뉘앙스로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특정 빈티지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거 되게 미네랄 느낌 되게 좋게 났어요. 네. 지금 이제 좀 사실 아쉬운 게 그래도 적은 양으로 오래 두니까 얘가 조금 네 좀 풀리긴 하는데 이제 첨단을 해주면 다시 괜찮겠죠? 네, 다시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입에서 일단 거슬리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하네. 네, 되게 밸런스 좋게 잘 만들었고 이제 12.5도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정도 드라이한 느낌을 이제 뽑아내면서 전혀 이제 거슬림이 없이 만들어낸 거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호주 리슬링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호주다 독일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틀렸음에도 이게 크게 뭐 인정이 좀 안 되는 좀 변명의 여지가 있는 네, 그런 이제 류의 이제 리슬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독일 리슬링 많이 드시니까 말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뭐 저희가 마트나 뭐 백화점에서 엄청나게 좋은 독일 리슬링이 판매가 되지 않죠. 안죠. 옛날에 프리치악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어. 프리치악은 왜 없어?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나 맨날 프리치악 사먹었거든. 엄청 좋았는데. 그게 약간 좀 전형적이면서 엄청 저렴한 와인이었어. 맞아요. 가격 대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좋았는데 훌륭했는데. 네, 그건 좀 아쉽고요. 일단은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좋다, 뭐 엄청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일을 할 때도 이제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독일 리슬링들을 많이 썼어가지고 사실 테스팅을 적게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독일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섬세함이 좀 없다. 예쁜 느낌이 없죠. 네, 없다. 이제 얘는 와 호주인데 이렇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아, 독일인데 이렇다고? 네,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 네. 이게 와 볼라틸 같은데 아닌데 뭐 이런 계속 느낌을 했는데 볼라틸이 뭐냐면 이제 산화된 와인에서 나오는 그 산 느낌 볼라틸 엑시디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의 느낌이 그 이게 두드러지게 났을 때 나는 그 느낌인데 이제 뭐 저희 아세톤 향 뭐 파마약 향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 좀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마트에서 사 왔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테이스팅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 와인은 좋은 와인입니다. 훌륭한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의 와인이고 이제 되게 잘 만드는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지금 맡아보면은 이 산도 자체가 저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했던 게 결국은 이제 산화가 돼서 오는 거였던 거죠. 이제 코에서부터 이제 문제점이 있었었던 거고 이제 입에서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만이 있을 법한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와인은 결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와인의 향을 맡았는데 만약에 이거 왜 이렇게 파마향이 나지? 아세톤향이 나지? 과실향이 뭐 없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 이제 산도가 왜 이렇게 좀 거칠지? 뭐 이런 느낌이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론은 이제 이 와인은 정상적인 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이 드셨을 때는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첫 번째 와인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었고요. 첫 번째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가 여태까지 호주의 리슬링은 좀 투박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기준 자체도 제가 호주 리슬링이 좀 좋은 리슬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테이스팅하면서 기준에 염두에 뒀었던 거는 마트, 뭐 이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리슬링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근데 그랬음에도 제가 이거를 독일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저조차도 와 좋다, 네, 좋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두 번째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천 안 드려요. 이제 허니피디님과 제가 생각하는 독일 리슬링의 고급 뉘앙스가 없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결점이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언급드렸던 향 이제 언급드렸던 입에서의 느낌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면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게 원래의 컨디션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다른 걸 먹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슬링에 대해서 좀 테이스팅을 해봤고요. 네 리슬링은 다 갔는데 결국은 이제 나라 거꾸로 얘기하고 네, 하나는 이제
뭐 이거는 지열점이 있었으니. 네. 네. 어쩔 수 없죠. 요거는 이마트에서 35,000원 주고 샀고요. 요거는 이마트에서 25,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3만원 치고는 굉장히 훌륭해요. 이게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와인이 저희가 딱 시작할 때 온도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온도 올라가니까 과실의 힘이 또 이게 풀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온도를 낮춰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와인이고 두 번째 거는 1에서 25,000원이면 정말 너무 싸니까 먹을래요? 아니 먹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뭐 그냥 뭐 25,000원이면 사실 뭐 가타부타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가격대니까 뭐 그냥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와인이 사실 메인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트 와인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볼라티 같은데 제가 이거 마트 와인이라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해서든 포장을 좀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네, 이 와인이면 아니에요. 네, 무조건 그냥 무조건 네, 까야 되는 상태인 거죠. 네 어찌됐건 오늘은 네, 리슬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었고요. 저희가 했던 이제 얘기들 제가 테이스팅 하면서 이제 이쪽 나라이다 저쪽 나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드리는 데 있어서 와인을 고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쉬운 거는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본 모습이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런 것들을 크게 염두치 마시고 그냥 리슬링 왜냐면 리슬링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특징이 뭐 땅의 특징 뭐 기후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살린다기보다는 뭐 품종에 대한 뭐 공부 내지는 그냥 뭐 기호성 이런 거를 따진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네. 네 오늘 잠빨 온도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